네, 안녕하세요. 문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펑카, 네, 펑카계의 국산 펑카계의 신흥 강자죠. 그런 차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신형 벨로스터 1.4 터보 모델인데요. 네, 신형 벨로스터는 1.4 터보와 1.6 터보 모델로 이 두 가지 모델로 나왔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앞서 말했듯이 1.4 터보 모델입니다. 1.4 터보는 최고 출력 140마력, 최대 토크 24.7kg/m를 발휘하고요. 변속기는 7단 DCT가 맞물리고 앞바퀴로 모든 힘을 보냅니다. 디자인은 정말 저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데요. 매끄러운 루프라인, 그리고 2+1 비대칭 도어, 센터 머플러 등 구형의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현대차의 새로운 패밀리 룩으로 보다 강렬한 인상을 완성시켰다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값이 2000만 원대 초반에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재질들,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들, 약간 좀 싼틱한 싼마이, 네, 저렴해 보이는 이런 재질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좀 완성도 높게 인테리어를 꾸민 거는 상당히 뭐 괜찮을 만한, 그렇게 막 트집 잡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벨로스터 N이었고요. 저는 지금 벨로스터 1.4 터보의 2열에 앉아 있는데 헤드룸이 거의 없네요. 요 점은 어쩔 수 없죠. 뭐 아무래도 약간 좀 스타일을 중시하는 그런 쿠페형 핫해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열의 헤드룸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키가 173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드룸이 넉넉하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로스터 분명히 잘 나온 차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디자인은 물론이고 이런 퍼포먼스 측면, 그리고 이런 배기 시스템을 활용한 이런 운전 재미를 더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약간 좀 구매를 자극하는 젊은 요소들의 구매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로 충분한 차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타는 내내 뭐 굳이 젊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세컨카, 뭔가 더 재밌는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1.4 터보로도, 1.6 터보를 타면 더 막 그런 운전 재미가 극대화되겠지만, 저렴한 값에 보다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벨로스터 1.4 터보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2,135만원부터 2,339만원? 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트림 라인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2,100만원짜리, 2,300만원짜리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아반떼 스포츠보다 재밌습니다. 네, 아반떼 스포츠 살 돈이면 전 차라리 이 신형 벨로스터를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1이라는 뭐 현대차가 밀고 있는 이런 비대칭 도어 스타일도 갖고 있으면서, 뭐 옆 운전석 쪽으로 보면 쿠페잖아요. 어떻게 보면 쿠페고, 쿠페면서 해치백 이런 스타일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무엇보다 아반떼 스포츠에 없는 배기 시스템. 이 배기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제가 주행 영상이나 뭐 시승 영상 올리겠지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굉장히 이질감이 없어요. 잘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운전 재미를 극대화하는 그런 요소들로 충분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서우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